나에게 연락을 해라. 아. 그래서 같은 옷 이런 느낌. 같은 옷 다른 느낌인데 아무도 몰라 미니하고 나하고 같은 건지 몰라. 아, 다른 느낌이니까. 너무 다르니까. 아 근데 사실 여자들이 옷을 마음껏 입는 게 사실은 힐링이에요.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. 근데 선생님은 누드부터. 누드를 너는 보고 옷 입었다고 누드 얘기는 자꾸 해.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예술을 위해서 노인네가 벗은 거야. 뭘 좀 잘 승화시켜줘야지. 그래. 아는 처지 그렇게 말하니? 이거 원래 제 대사 아니고 경기서 듣는 대사야. 나는 안 했잖아요. 왜냐면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는데? 선생님이 옛날부터 정말 패셔니스타였어요. 그래요. 핫팬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셨어요. 아, 1위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1, 2위 그런 거 정하지도 않았어요. 선생님 옛날 사진. 이야. 너무 잘 입으셨죠. 그러니까요. 1대 오렌지 걸이었잖아요. 그 시대의 느낌이었고 지금 같아요, 지금. 네, 별 차이 없다고 그래요, 사람들이 저보러? 저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. 네? 선생님? 좀 잘 안 갔나? 아니, 옷 입은 거가 아, 너무 네. 그냥 네. 그때나 지금이나 네. 똑같다고 네. 그냥. 진짜요. 느낌. 남자분들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? 쉬어보진 않았어요. 뭐 그때는 아, 어렸을 땐 다 있었겠죠. 네.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정말로 어쩜 이렇게 소홀하실 수가 있습니까? 이게 좀 이거 깐느 강 아닙니까? 제가 깐느를 두 번씩이나 갔다 왔답니다. 두 번씩이나. 네, 두 번씩. 물론 상은 못 탔지만요. 이거. 영화제 때. 저 드레스 갖고 똥상수 감독이 너무 끼지 않아요. 아, 이거요? 이야. 아니 근데 몸에 군살이 네, 없으셨어요. 사실 그 다른 나라 여배우들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? 봤죠. 어땠어요? 근데 정재가 제일 낫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정재야 너 저쪽에 가서 왔다 갔다 해 그랬어요. 제니퍼 로페즈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. 야, 얘 외국 배우도 욕먹네. 그 엣지 있는 패션의 비결. 혹시 그 약간의 그 돈이 좀 나가는 명품 이런 거에서 엣지가 또 생기는 겁니까? 아니면 그냥 평범한 옷을 갖다가 앙상블을 통해서? 그 평범한 옷을 앙상블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. 젊었을 땐 돈을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젊음이 있으니까. 네네. 근데 늙으면은 좀 아무래도 같은 옷을 입더라도 내가 싸구려를 입으면 아우 저 여자는 하고 다니는 게 왜 저 꼴이야 뭐 이러더라고. 아니면 그걸 위해서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명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식이지. 명품 좋죠. 그렇죠. 돈이 없어서 그렇지. 네. 근데 그냥 내가 또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. 명품을 사고 이걸 하나를 사갖고 10개를 사느니 내가 이걸 하나를 10년을 입으면 되지 않나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 10년씩 전 입어야 또 그러고. 그리고 나한테. 겁이 나잖아요. 일단 저지르고 나면 나 돈을 썼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딴 물건을 안 보게 됐죠. 진짜. 엄마! 뭐야? 엄마! 카톡가 보인다고? 누구야? 선생님. 아유, 선생님. 아유, 요즘 슈퍼게이 돈 얼마 쓰세요? 선생님 정말 패션을 너무 사랑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저한테 너 그거 어디서 샀니? 맨날 이거 어디서 파니? 전화번호 몇 번이니? 뭐 그러시고 몇 번 또 전화해서 물어도 받고 그거 아직 파나요? 그렇게 그런 모습 뵈면서 정말 저 어떤 패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. 나는 30대 패셔니스타? 그럼 선생님은 중년의 패셔니스타 하세요. 근데 왜 저는 패셔니스타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? 미니만 인정하셨더라고요.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상당히 섭섭했습니다. 섭섭했겠다, 확실하게 진짜. 이제 듣고 싶어요. 알았어. 미니예요, 저예요? 빨리 얘기해주세요. 이야, 그래요. 민선 씨가 보시기에는 김민희 씨하고 고민희 씨하고 누가 더 패션 감각이 더 뛰어난 겁니까? 쟤는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난 미니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미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번에 제가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내 딸을 했으니까 자꾸 미니 얘기를 해갖고 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졌나. 아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. 근데 김민희 씨하고 고민희 씨하고 둘이 한혜진 씨가 넣는다면은
누가 더 아, 저 왜 넣어? 제발 넣지 마. 저희도 모델 출신.